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러 성전으로 왔다.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 따라온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간음하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래서 가운데 세웠다. 자, 현장에서 들킨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무슨 얘기예요? 빼박이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이제 예수님한테 잡아온 그 목적은 뭐냐면, 자꾸 예수님이, 모세 율법은 이제 뭐예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해서 내가 온 것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것인가를 어떻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모세 율법, 완전하지 못한 율법,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수준을 어떻게 낮춰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은 불완전하다. 예수님이 지금 그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것이냐? 나를 예수님이 보여주실 뭐가 됐어? 기회가 왔어. 그렇죠, 기회가.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 아마 이 예수는 모세가 말한 대로 돌로 죽이는 걸안할 거다. 왜? 맨날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는 모세 율법을 배운다. 지키지 뭐예요? 않는다. 라고 예수를 이제 모략 중상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거부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이 시점에서 모세율법과 불완전한 모세율법과 완전한 하나님의 최고의 법, 그건 뭐예요? 최고의 법.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것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참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전히 오늘날도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교단에서는 항상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항상 반박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율법은 어떻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 교단 안에서도 계속 처음부터 골칫거리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교단 지도자들에게는 제가 참 골치가 아팠어. 그러나 이 평신도들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은, 평신도들은 저를 초청하고 싶어. 그런데 위에 목사님이나 그 위에 고참 장로들은, 그래서 막 지도층하고 평신도층하고 이래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 평신도들은, 잘 오셨다고 그런데, 장로층들은 어떻게 싸늘해요. 제가 보면. 자, 모세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돌이라는 것은 모세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가 돼? 무조건적 사랑이 돼. 그건 구원이야. 은혜로 구원하는 거야. 그거를 성경으로 확실히 여러분이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성경절을 탁 대줘야 돼. 완전한 율법. 저는 옛날에 뭘 몰랐을 때는 이 모세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줄로 알았어. 참 황당하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유하게 하는, 모세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자유하게 하는이란 말은 뭐예요?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 즉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어떤 율법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원수도 사랑하고, 즉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가인 같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법, 사랑의 법이야. 아시겠죠? 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이게 이제 참 예민한 순간이에요. 아차,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
예, 말 잘못하면, 아,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고소하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를 어떻게 고소하려고? 아, 예수는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 돌로 쳐 죽이라. 그거 뭐, 싱컴도 안 해. 그대로 안 해.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는 그런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 자, 예수님은 이 순간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생기면 뭐 시작부터 뭐예요? 논쟁입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세요. 피하고 지금 그렇지만 아, 가장 그 상대방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여. 땅에다 물 쓰려면 어떻게, 거의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을 굽혀야 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인데, 인간 앞에서, 어떻게, 몸을 이렇게 굽히신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사실은. 그러나, 아, 무조건적 사랑에는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일 없어요.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손가락으로 땅에 씁니다. 뭐를 쓸까? 뭐를 썼을까요? 그 땅에다가 뭐를 쓰고 쓰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계속 따지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따져 물으니 그때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가 쓰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가 있다면 돌을 한번 던져봐라. 이 말은 너희들이나 이 여자나 똑같아.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재수 없이 뭐예요? 너희들한테 발각이 돼서 이렇게 끌려왔지만 너희들과 이 사람들하고 이 여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 여자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뭐예요? 죄인이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본성, 죄는 본성이야. 이 여자는 입에 풀칠 못해서 어떻게? 그래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한테 걸린 건데 본성은 다 똑같아.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심판한 거지. 너희들이 너희들 같은 본성이 똑같은 죄인들끼리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인데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모세 율법 이런 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죄인이란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깨닫고 나서 또 뭘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율법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린 양 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모세 율법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 그 제사법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지. 아벨이지. 그래서 아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돌로 한번 쳐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 너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잡아 올 사람들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아벨은 그 당시에도 누구를 만난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 이 있으면 그 아벨같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돌로 때려 죽일까? 아닙니다. 그건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그런 모세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모세 율법을 마침내 완전케 하신 그런 이제 그거를 구약 성경을 보고도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뭐 하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이 돌을 던진다는 말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돌이 뭐게?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한번 봅시다. 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바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안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님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로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요? 돌판. 그 돌은 은근히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 다 돌나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야, 이것도 부활 얘기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이번에는 무슨 돌? 모퉁이 돌.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부르시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뭐라 불러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을 뭘로 짓는 거예요? 네, 돌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성전이 되는 건데, 예. 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점이 어디예요? 모퉁이 돌이지. 예, 네, 모퉁이 돌. 그래서 요즘도, 콘크리트가 아닌 돌로 집을 지을 때, 무슨 돌이서? 초석. 초석. 그 초석에, 초석이 탁 놓이면 이제, 그게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석에 따라서 벽돌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다른 벽돌들은 누구요? 우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건물로 지어지면 그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성전 돌의 하나로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일부다. 그래서 이제 돌이니까 그 죄인에게, 이 여자 같은 죄인에게, 창녀 같은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은 사실은 돌로 때려 죽이란 말이 아니고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 예수라는 돌을 던져라. 아시겠죠? 그러면 그 예수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할까? 그 돌이라는 예수는 그 여자를 어떻게? 살릴까, 죽일까? 그렇지, 죄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살리신다. 그 뜻을 미리 모세 율법은 그 뜻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아, 참 멋지죠. 아름답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퉁이 돌. 이제 또 돌이 또 나오는데 다 같이 다 예수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슨 돌이다? 버린 돌이다. 그 이제 건축자, 성전 건축자들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 율법주의자, 모세 율법에 매달려 있는 그들에게는 버린 돌이다. 그래서 그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이제 이 버린 돌이니까 맨날 뭐예요? 공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돌 버려놓는데 그게 가다가 긁어치면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죠? 돌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라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도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온다?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사실 산에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돌이 뜨여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온다는 상징으로 돌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해요. 죽이는 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이다. 라고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죽이는 돌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뭐 하는 율법이야? 구원하는 약속으로서의 율법이다. 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가 쓰신다. 땅에다 쓴 것이 뭘까? 참 궁금해.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놀랍게도 그 여인이 계속 어떻게 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죽일 참이야.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여자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년은 창녀로서 아주 죄가 많다. 정말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여자를 죽이라고 했다. 오늘 나는 뭐예요? 이제 죽었구나. 죽었어? 죽었구나. 그러면 그 여자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뭐예요? 모세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이고, 그렇죠? 남아있는 희망은 뭐예요? 모세 율법은 철저히 죽이는 법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아 모세 율법대로 하면 나는 끝났구나. 오늘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나를, 나 같은 여자라도, 나 같은 청년이라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디 있어 근거가? 창세기 4장. 가인일지라도 뭐요? 예, 사랑한 게 그걸 봤거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창세기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죠. 그 창세기 내용을 올바로 가인까지도, 그 살인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무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표를 줬는데, 그렇죠? 그거를 올바로 깨달았다면 이 여자는, 아, 가인을 살리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지금 뭐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텐데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대. 그건 여러분의 처지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아무리 병원에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치료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상황이야.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내 유전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하,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뭐 이상구 박사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상구 박사도 방법이 없어. 이상구 박사는 최고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상구 박사가 할 거. 그거밖에 없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의사니까 자꾸 뭐, 박사님이 뭐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는 걸로 자꾸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또 물러가버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도망 안 가고 서 있어. 지금 이 여자는 맞아 죽을 판이야, 돌에. 근데 이 여자는 도망 안 가. 왜 안 갈까? 나를 살려주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를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왜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써. 예수님은 뭐를 쓸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존경하는,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요? 다윗. 응? 다윗이요. 그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쫙 나온다고.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다윗이 범한 나쁜 그 죄 중에 제일 심각한 죄가 뭐예요? 그 유대인의 그 나라에,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항상 주변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국가와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 자꾸 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어떻게 그 지역 토종들이 아니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저 멀리서, 예, 저 멀리 갈 그 당시에 갈대야,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슈메르 문화,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와서, 그래서 그 토종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전쟁해서 쫓아내고 거기다가 나라를 뭐 턱 세운 거야. 그 이제 그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워줬지. 그러니까 주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토종들이에요. 그 땅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뭐라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그 하나님이 좋겠어, 밉겠어.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하나님, 이 자식들은,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처참하게 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더 고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나라입니다. 왜 다시 생겼어? 네, 그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싹 없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오스만 제국이 점점 약화되고 이제 영국, 그렇죠? 이 점점 강화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영국군이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 이제 물리치고 그래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영국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오케이, 이스라엘 여기 나라 다시 세워. 너 오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생겨요. 그 당시에 세계 온 각 방방곡곡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게 1940몇 년 그때. 그래서 나라 다시 세워진 거예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니까 사단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졌다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또 아직도 나라가 있고 지금은 상당히 강한 존재예요. 자, 근데 다른 사람 그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땅에 쓴 것을 보고 닦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도 모세 율법을 어떻게 안 지키고 갔어. 모세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 죽여야 돼. 그런데 가고 이 여자도 근데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떠났냐 하면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 그때 그렇게
어떤 젊은 장교, 소위, 예, 마누라를 어떻게, 그 젊은 장교는 전장터에 가 있는 동안, 그 마누라한테 뺑가가지고, 궁에 불러 들여가지고, 잤어. 응? 그 얘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다윗 왕도 모세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돌 맞아 죽어야 돼. 예수님 뭐라고 했게? 나는 뭐라고 썼게? 나는 그 여자 이름이 바세바요. 그 남편 이름은 우리아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을 용서했다. 라고 썼죠. 그거는 모세 율법하고 뭐요? 반대 아니야. 왜 다윗은 용서를 받았을까?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도 그런 다윗 같은 왕은 나도 그게 무슨 얘기냐 하고 갔냐면 여러분 제가 그 여름 더운 날에 그 미국에서 그 물 마시고 화초에다가 물 준 얘기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물 다 충분히 줬는데 저쪽에서 이쁜 아가씨가 오니까 물을 뭐요? 더 줬어. 그게 간음이야. 간음 안 해요? 왜? 그 아가씨가 탐이 났어. 잘 보여야 돼. 다 그게 그거야. 우리의 본성은 다 죄야.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으면,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죄까지 한번, 뭐요? 지어보면, 그 온 백성들이 다 우리 다윗 왕은 최고야. 이런 판에 그런 짓을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글러먹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나는 산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일 첫 순간이다 이 말이야. 내가 저지른 죄는 이거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도 대신 죽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가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그 구약 성경도 다 보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너희가 구약 성경 밭을 갈다가,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지금 여러분은 그 농부 중에 한 사람이야. 우리가,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는 말을 뭐라 그래요? 들이판다 그러잖아요. 네, 농부처럼 들이 파는 거예요. 파다가 우와! 이런 게 있구나. 보화를 발견했어. 아시겠죠? 와, 성경 속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성경이 밭이. 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돈도 필요 없고, 뭐라고? 자기 가진 것도 뭐요?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산다. 이것이 천국이다.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야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착 쓰니까 이 여자가 뭐요? 맞아! 그 여자도, 그 장녀도 다윗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 하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거기다가 땅에 그거를 써줬어. 그러니까 아, 다윗을 용서하신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면 나도 이제 뭐요? 살았어 죽었어? 나도 살았구나. 그래서 이 장녀는, 아, 이분이 땅에다가 이걸 쓰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을 뭐예요? 용서하신 분이구나. 그 다윗의 죄 때문에 이분이 피 흘리고 돌아가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로 함께, 다윗과 함께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자, 이제는, 여자가 말은 안 하지만, 여자가 예수님과 단둘이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은, 당신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라고 말한 거는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를 정죄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죠. 여기 보니까 여자가 회개한 말 나와요, 안 나와요? 회개란 거 없어요. 사실 회개란 거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뭐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나쁜 행동을 용서해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 이 본성대로 한다면 나는 죽는 게 맞는데. 아,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죽어줬다는 것을,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아,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돈 안 훔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욕 안 할게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욕 안 하고 돈 안 훔친다고 해서 본성이 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식으로
머리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그런 성경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어떻게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회개는 유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턴. 자, 지금 목포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아차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야. 가기는 가고 있는데 나는 목포로 가고 있는 줄 아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한눈 팔다가 옆에 지나가는 차 운전자가 아주 이쁜 여자길래 한눈 파다가 부딪히곤 했어. 그러면 우리가 아는 회개는 뭐예요? 그 여자 한눈 파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거 회개해봐야 목포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무슨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요? 와, 내가 나는 목포 가는 줄 알았는데 뭐요?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타버렸네. 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 즉 내 본성 전체가. 그거를 깨달으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어떻게 짓지 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제는 무엇을 알아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아라. 이때까지 그 여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 무조건적 하나님. 이래서 완전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순간 이 여자는 완전히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한눈 팔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잠깐 졸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 회개해봐야 계속 조건적으로 가고 있는 한 목포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래야 유턴 해가지고 다시 어디 대전으로 가서 호남고속도로를 타게 됐다. 아시겠죠?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말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 쓰냐면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말은 자백이라 그래야 돼. 자백 또는 고백, 자백이지. 회개는 이 전체적으로 내가 완전히 뭐예요? 사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내 본성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내 행동이 아차 잘못했어. 나는 사실 그런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를, 그거 용서해달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가 다르다, 이거지. 하늘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런데 자꾸 땅의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그거를 잘못 봤다고 회개를 해야 된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자꾸 내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성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내만큼 착한 사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죄를 한번 범해 봐야 뭐요? 나도 썩은 놈이구나. 그러니까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본성적으로 글러먹은 인간이구나. 나를 탁 올바로 깨닫는. 자,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간음해도 되겠네요. 그럼 또 그렇게 바보같이 묻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거는 결국 어디식이요? 세상식 사고방식이야.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 여자는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뿅 갔을까, 안 갔을까? 나를 살려주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거야. 그리고 이런 여자야말로 진짜로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안 있을까? 예, 이제 막 자기가 받아봤고 체험을 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예. 이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죄책감.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범한 잘못한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죄책감. 행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면 그것은 안 되는 거야. 뭐에 죄책감을 가져야 돼? 본성?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뭐예요? 죽어주셨어? 내 본성으로부터 나를 뭐예요? 해방시킨 존재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죄야. 아시죠? 망각하고, 또 망각하고. 다시, 아,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쁜 짓 하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거대한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무엇대로 산다? 성령대로 산다. 모세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대로? 성령대로 산다. 그럼 그 성령이 아무 따나 살고로 살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사고방식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만 무엇을 보여줬어요?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되는 것을 이 여자만 깨달았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까지 들고 와서 지금 현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고민 많을 거예요, 집에 가서.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헷갈려 죽겠어. 근데 자기들도 큰일 났어. 왜? 돌로 안 때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가 돼버렸어? 죄인이 돼버렸어. 안 때려 죽였으니까. 모세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럼 이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뭐예요? 아하,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게 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각자를 이 여자 창약에 대입을 해서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아, 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